연말정산이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 많으시죠? 매년 바뀌는 세법과 관련 규정을 알아야 하고 각종 증빙 서류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혜택도 커지는 연말정산, 똑소리 나게 챙기는 방법에 대해 박성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4년 기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등 12개 항목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제도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자녀 관련 소득공제나 의료비, 기부금 등 7개 항목의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10%나 15% 일정률의 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단골 공제 항목인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 공제 항목이 올해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먼저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의료비와 교육비는 각각 700만 원과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 역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 6세 이하는 1인당 100만 원, 출생이나 입양 시 1인당 200만 원까지 제공하던 소득공제 혜택을 올해부터 자녀 1인당 15만 원, 두 명이 초과될 때는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해 소득공제였던 월세액공제도 올해는 세액공제로 전환됐습니다. 월세 사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올해부터 750만 원 한도의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월세 소득공제 작용 요건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500만 원 한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작용 요건이 완화된 셈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최대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기부금 공제자에 대해서 0.5%를 표본 선정하여 정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실손보험에 의해서 수령한 금액은 제외하셔야 되고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하실 때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신 후 연말정산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의 전산 분석을 통해 잘못 신고된 연말정산을 가려내고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CNB 뉴스 박성원입니다.